2년 전 이야기다. 나와 친구 5명은 여름이니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미 여름이 시작된 후였기에 숙소를 잡을 수 없었다. 겨우 강원도 쪽에 있는 어느 임대 별장을 숙소로 제공한다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곳으로 결정하고 여행 당일 이른 아침에 출발해 오전 중에 숙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정말 완전 숲속이었다. 큰 소리로 떠들어봐야 들을 사람도 없을 것 같은 곳이었다. 휴대폰은 안 터지지만 관리사무소로 연결되는 직통전화가 있으니 아무 문제 없을 거라며 계속 설명을 해댔다. 우리는 뭔가 아저씨가 필사적으로 설명하는 게 조금 불안했지만 이제 와서 어쩔 도리도 없다는 생각에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한동안 사람이 쓰질 않았다는 말과는 달리 꽤 깔끔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깔끔했다기보다는 사람이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다는 느낌이 더 맞을 것 같다. 2층짜리 건물이라 넓고 그리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짐을 풀었다.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저씨가 가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 여기는 밤이면 산짐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밤중에는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이다. 재차 밤에 나다니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었다. 다들 의문을 가졌지만 첫날은 이상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다음날 친구 중 한 놈이 이상한 소리를 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갔는데 밖에서 북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뭘 잘못 들었을 거라고 넘겼고 본인도 기분 탓일 거라고 납득했다. 그런데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났다. 밖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둥둥둥 북소리 같았다. 그 소리는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 했다. 우리는 모두 입을 닫고 귀를 곤두세워 소리가 나는 쪽으로 온 신경을 집중했다. 소리가 뜰 근처까지 다가오자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나머지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거실 커튼을 열고 밖을 보았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무언가 한 무리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북소리 같은 소리는 그 물체에서 나는 것 같았다. 둥 하고 소리가 나면 한 걸음 걷고 또 둥 하고 소리가 나면 또 한 걸음 걷는다. 그걸 반복하면서 큰 길부터 별장에 이르는 길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도 창밖을 보며 움직이질 않는 내가 걱정이 됐는지 다들 다가왔다가 그걸 보았다. 한동안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 어두워서 정체가 뭔지도 알 수 없는 데다 누구도 입을 열지를 못해 계속 그것만 바라봤다. 그러던 도중 그곳이 꽤 가까이 와 현관 앞까지 다가왔다. 그러자 현관에 달린 방범용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졌다. 그 순간 나는 저건 뭐야? 라고 소리치며 커튼을 닫았다. 커튼을 닫기 전 순간 불빛에 비친 그것의 모습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무수한 사람의 무리였다.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들이 초점 없는 눈으로 마구 뒤엉켜 커다란 무리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몇십 명의 사람이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친구들도 모두 그 사람 덩어리를 받기에 다들 공포에 질려 아무 말 못하고 거실에 모여 벌벌 떨 뿐이었다. 한동안 그러고 있자니 북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그게 돌아간 것인지 확인할 용기가 나질 않아 우리는 계속 거실 가운데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현관에서 꽝꽝꽝 하고 격렬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공포와 불안 때문에 패닉에 빠져 길을 막았다. 다른 녀석들도 길을 막고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참아내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잠시 후 이번에는 건물 여기저기서 꽝꽝꽝하고 창문과 벽을 수많은 사람이 미친 듯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지 한 친구 녀석이 입을 열었다. 관리실 직통 전화 있다며 빨리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하자고 했다. 우리는 그제야 전화가 있다는 걸 떠올리고 서둘러 현관에 있는 전화로 달려갔다. 두세 번 신호음이 울리고 별장까지 우리를 안내해줬던 아저씨가 전화를 받았다. 아저씨에게 필사적으로 사정을 설명하자 아저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설마 아직도 나오다니? 그리고는 말했다. 설명은 나중에 해준다고 하면서 거실 TV 아래 서랍을 보면 부적이 있으니 그 부적을 현관문과 창문에 붙이고 기다리라고 했다.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지만 딱히 방법도 없고 해서 거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어보니 정말 부적이 있었다. 우리는 그걸 서둘러 현관과 거실 입구 창문에 붙였다. 창문에 부적을 붙일 때 최대한 밖을 보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한순간 밖으로 시선이 가버렸다. 밖에는 언뜻 봐도 20여 개 이상 되는 창백한 팔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팔 너머에는 아무리 봐도 팔의 위치와는 맞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의 얼굴들이 보였다. 그 얼굴 역시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난 밖에 있는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무서워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단지 그것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몇 시간 정도 지났을까? 밖에서 해가 밝아올 무렵이야 벽과 문,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라졌다. 그런데도 아직 그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한참 있자 멀리서 차가 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차는 뜰에서 멈췄고 여러 사람 발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이봐 괜찮아? 하는 사람 목소리까지 들리자 우리는 살았다 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마음이 놓이고 긴장이 풀렸다. 살아남았다는 기분도 강했지만 그 이상으로 분노도 치솟았다. 왜 저런 데다가 사람을 묻게 하냐고 우리는 거친 항의를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분노하게 한 게 있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전화한 후 몇 시간이 지나서 날이 밝아오자 왔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도 무서워서 오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의 거친 항의에 별장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이곳은 옛날엔 그냥 평범한 숲이었다고 한다. 관광지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별장을 짓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별장이 원인인지 개발 그 자체가 원인인지는 지금도 모르지만 그 북소리와 사람 무리가 그 무렵부터 출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원래 별장 주인과 그 다음 별장을 산 사람은 거기서 묵던 도중 실종되었다고 한다. 그 탓에 지금은 펜션 관리조합 소유의 임대 별장이 되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몇 번이고 그 사람 무리는 나타났고 딱히 피해자는 없었다고 한다. 그 후에는 별장은 그냥 방치해뒀지만 청소나
정비 때문에 별장에 들렸던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슬슬 괜찮지 않겠나 싶어 우리한테 빌려줬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젯밤 나타났고 우리는 완전히 피해자 입장이었다. 우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어쩔 방법은 없었다. 별 사고 없음을 고마워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뒤에 알고 보니 그 지역은 6.25 때 한 마을 사람들이 몰살당한 지역이었다고 한다. 한 맺힌 그 귀신들이 편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을까. 훗날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별장은 철거되고 빈 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